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그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가 10월 11일이에요. 10월 11일. 그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이 개봉한 지는 좀 됐거든요. 개봉한 지는 좀 됐는데 제가 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좀 이제야 보러 왔어요. 이제야 보러 왔는데 그 문제는 지금 이게 영화 상영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그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가 그 꽤 있긴 있는데 좀 제가 보고 싶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그 상영하는 시간대가 안 맞아요. 뭐 제가 이제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이제 CGV 신촌 아트레온인데 거기는 아예 안 하고요. 그 다음으로 가까운 데가 이제 그 메가박스 신촌점, 그 뭐냐 저기 경의선 신촌역 있는 그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영화가 새벽 1시야. 그래가지고 제가 저녁에 아까 사실 네 아까 살짝 그 머리하면서 그 영화표를 이렇게 예매를 했었는데 그 영화표 예매하다 보니까 그냥 그 내가 이제 가봤던 영화관들 찍어보니까 그 시간대가 맞는 영화관이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네, 여기 지금 롯데월드몰이에요. 이제 여기 롯데월드몰 여기밖에 시간이 맞는 데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지금 이 시간에 잠실까지 왔고요. 잠실까지 왔고 그 제가 팝콘보다는 이게 좀 더 포만감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잠실역 지하 그 상가에서 하나 사온 거예요. 한 이게 열 몇 개 있나? 하여간 그 3,000원짜리로 하나 샀고요. 네, 이따가 음료는 아마 이따가 그냥 커피 한잔 마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천사다방 하나 있거든. 그래서 마실 것 같고 그러면 제가 그 표를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영화관 찾아서 올라가도록 하겠어요. 네, 지금은 제가 20시 23분인데 영화 상영 시각은 20시 45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네, 여기 천사다방에서 지금 그냥 커피 하나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여긴 7층인데 아직 한층 더 올라가야지 영화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잠실역 지하상가에서 네, 만주 하나 샀어요. 한번 뭐 기다리는 동안 하나 좀 깨물어 먹으면서 리뷰나 좀 할까요? 네, 만주 크림은 그냥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만주 그 맛이고요. 안에 커스터드 크림 좀 꽤 있고 만약에 이거를 그 차게 먹으면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딱 진짜 그 주문을 하자마자 딱 그 따끈따끈하게 구워진 걸 받아와가지고 네 지금은 약간 뭔가 그 바삭바삭한 맛도 느껴지고 약간 좀 따끈따끈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약간 식사를 안 한 상황이라서 차라리 팝콘보다는 이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이걸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영화 보고 나왔어요. 여긴 지금 제가 영화 봤던 이 상영관 있던 층에 여기 그 뭐냐 오버워치 리그 뭐 레드카페 보이는 여기 오버워치 리그인데요. 제가 아직 방송에서 오버워치를 못 해봐가지고 근데 모르겠어. 제가 나중에 그 방송 장비가 좋아져도 오버워치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요즘 블리자드 행보가 조금 네, 썩 마음에 들진 않아서 어쨌든 네 뭐 여기서 얘기 시작할게요. 좀 제가 좀 몇 가지 정보들을 찾아봤어요. 사실 이제 영화를 보기 전으로 어차피 그 장사상륙작전 그 한국전쟁 때 있었던 작전 중에 하나를 그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였기 때문에 대충 절망 어떻게 됐는지는 네, 앵간한 사람들은 이제
알 사람들은 알죠. 그 저도 전공도 역사고 거기에다 저도 지금 올해부터 민방위 들어가고 있는 그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이고 아 군대 얘기하기엔 좀 그런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일단 그 이번에 장살이 잊혀진 영웅들의 그 영화를 제작한 감독이 이제 곽경택 씨인데 근데 곽경택 씨가 지난 작품이 굉장히 좀 네 망작이었다고 네 망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망작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각본 영화 각본 썼던 사람이 이만희 씨인데 그 이만희 씨가 지난번에 그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제작을 했대요. 아 저는 인천상륙작전 안 봤어요. 아마 타이밍 놓쳐서 못 봤는데 근데 그 영화가 더 폭삭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영화가 망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인천상륙작전보다는 조금 나았다 약간 그런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 그래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는 솔직히 좀 뭐 거시기 한데 그 인천상륙작전 때보다는 조금 좀 나아졌다. 근데 사실 이게 그 시대극으로 제작한 영화들이 항상 그렇듯이 고증 오류 요소들은 항상 나와요. 고증 오류 요소들은 항상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쟁 영화다 보니까 또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거든. 아 물론 제가 뭐 안다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 당시 1950년대에 썼던 군수품이 그대로 나온 게 아니고 뭐 이제 그 이후 시대에 썼던 군수품들을 갖다가 영화에 활용을 했다 약간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그거야 뭐 저도 이제 탄약대대 출신이니까 뭐 몇 개는 들어본 적이 있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뭐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아 뭐야 저거 두 층짜리 에스컬레이터 지금 못 타? 지금 시간에? 아 네 지금 시간대에 꺼버렸네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군수품과 관련된 그런 고증 오류 사실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얘기죠. 아무래도 군대 갔다 왔으니까 아 롯데카드 외국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군대 갔다 왔으니까 좀 뭐 그런 거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어. 나도 뭐 참모부 출신이었던 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김명민 씨가 그 불멸의 이순신에서 그 이순신 역할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그런 뭔가 군과 관련된 영화를 작품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김명민 씨는 네 그 불멸의 이순신으로 KBS 연기 대상을 받았던 분이긴 해요. 네 받았었는데. 근데 이번 영화에서 이제 그 뭐냐 연명준 대위 솔직히 그것도 편제의 오류야. 어떻게 대위가 대대장을 맡지? 중위가 중대장을 맡고 대위가 대대장을 맡았는데 사실 지금 편제 상황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중대장은 대위 편제고 대대장은 중령 편제예요. 예. 그 사이에 그 대라는 부대 단위가 또 있고 거기엔 소령 편제고 그러니까 편제상의 오류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시에는 뭐 그냥 있는 장교 갖다가 지휘관 넣어야 되니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뭐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건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 좀 되게 여러가지 좀 그런 자잘한 고정 오류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 영화를 그 제가 가끔씩 만나서 밥 먹는
여사친은 이 영화를 먼저 봤어요. 여사친이 이 영화를 먼저 봤는데 사실 이제 군대를 안 갔다 하잖아 여사친은. 아 저는 그 군 장교 그 여군 장교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없어요. 네 오해는 마시고요. 하여간 그렇고 이제 하여간 그래가지고 뭐 좀 심파극은 아니었다. 그 친구는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하더라고. 심파극 그런 건 일도 없었고. 아 근데 이제 러브라인은 있었어. 그러니까 그 남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온 그 여자 학도병 한 명 있었는데 그 안에 그건 뭐 그거는 가상의 인물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메건 팍스가 그 이제 출연을 했던 그 종군기자 역할은 원래 이제 그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종군기자가 이제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 종군기자들을 좀 약간 섞어놓은 가상의 인물 그거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어? 그 메간이 여기 왜 나왔지? 하다 보니까 근데 이쁘긴 이쁘더라. 아 물론 제 이상형이 아니에요. 저 그렇게 그러니까 얼굴 저는 약간 그런 한국 사람이 좋아. 그냥 그 메간이 나왔는데 배우 메간이 이쁘긴 이쁘더라. 하여간 그랬고. 그리고 이 영화가 사실 지금 제가 원래 그 신촌에서 보려고 했는데 신촌 CGV는 전혀 상영을 안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제 메가박스 경의선 신촌역 거기는 새벽 1시 영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롯데월드 몰아가지고 24시 5분 영화를 봤는데 그래서 24시 45분 영화 봤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나왔고요.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봉쇄가 돼가지고 저는 예,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상영 시간이 자주 있지가 않더라고요. 뭐 오전에 있든가 밤에 있든가 그냥 새벽에 있든가. 그러니까 좀 이 영화가 좀 흥행 타임 그 개봉 타이밍도 좀 약간 이제 아무래도 그 작전이 있었던 시기가 9월이었으니까 9월에 개봉을 했겠다 싶었는데 이 개봉 타이밍도 놓쳤고 그리고 이제 약간 다른 대작들이 또 개봉을 해버려가지고 그 다른 대작들도 개봉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타이밍을 이제 못 잡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뭐냐 그 공유진 씨 나온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보다도 이렇게 밀려버려가지고 일단은 잊혀진 영화가 돼버렸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참 모르겠어요. 이게 영화가 그 다른 타이밍에 개봉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는. 그랬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나 약간 싶기도 한데. 근데 솔직히 군함도보다는 낫다. 군함도 그거는 그냥 장소만 군함도지 아주 그냥 그 아주 그냥 그 대놓고 그 오류를 만들어봤던 그런 영화더라고요. 하여간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제가 봤기에는 나름 그런 사실 지난번에 제가 봉우동 전투 봤을 때도 그렇고 그 약간 그 전투씬 자체는 잘 그려냈어요. 전투씬 자체는 잘 그려냈고 어디로 나가지? 뭐냐 올림픽로로 나갈까 아니면 저기 석촌호수로 나갈까 뭐 어쨌든 뭐 어디로 가든 똑같긴 한데 네 일로 나갈게요. 그래가지고 네 사실 그거지. 그러니까 봉우동 전투 때도 그렇고 전투씬 자체는 잘 만들었어요. 요즘 기술 좋잖아. 영화 제작 기술 좋아가지고 네 전투씬은 잘 그렸어요. 전투씬은 잘 그렸는데 나머지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나머지는 생각 좀 해보고 그냥
그냥저냥 볼만은 했다. 볼만한 영화였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장사상륙작전과 관련된 영화를 봤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다음 컨텐츠는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에 갈 거예요. 인천상륙작전 영화는 못 봤으니 뭐 기념관이라고 갔다 와야죠. 뭐 지금 뭐냐 서울교통공사하고 코레일 노조 파업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가는 게 조금 약간 힘들어서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이 다음 컨텐츠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장사를 잊혀진 영웅들 영화 리뷰에 대한 이거에 대한 그 후속 컨텐츠로 네,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이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사신격사 콘텐츠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시간 늦어서 이제 집에 가죠. 저 내일 펌프대회도 나가야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